성우진은 이제 최근 예능에서 뉴얼이나 로이만 같은 이제 애칭을 또 얻으시면서 좀 소탈한 매력으로 많이 사랑받고 계시잖아요. 이런 예능적인 이미지가 좀 배우로서 부담이 되진 않는지, 뭐 예능과 드라마 감각에 대한 고민은 없는지 궁금하고요. 이번 작품을 통해 성우 씨의 어떤 새로운 매력을 볼 수 있을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우 씨부터 그러면 순서대로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많은 배우분들이 지금 예능을 하고 계시는 이제 여배우나 이제 남자 배우나 많은 배우분들이 질문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랬었고, 일단 예능을 하면서 이제 연기를 한다는 게 한 번씩 이렇게 뭐 홍보를 한다던가 어떤 뭐 자기한테 맞는 아이템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재밌기도 하지만은 이제 꾸준하게 어떤 고정의 느낌으로 예능을 한다는 거는 배우로서 좀 되게 막 딜레마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여러 가지 모습을 그리고 내가 아닌 모습을 항상 변신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예능을 너무 고정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 모습들이 이제 시청자분들 그리고 팬분들한테 인식이 너무 이미지가 박혀서 연기를 작품을 할 때 연기를 제대로 못 봐주시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배우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제대로 빚을 갚게 해준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일단 어떤 대본이나 짜여진 컨셉을 잡고서 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는 일단 좀 편하게 찍고 있거든요. 일단 먼저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딜레마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연기자로서 작품으로서 좀 제대로 제가 부족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은 어떤 작품은 또 작품으로서 봐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나 혼자 산다 작품이 이 작품이 들어갈 때 초반에 감독님이랑도 좀 상의를 좀 많이 했었어요. 감독님이 이제 작품이 들어가게 되면은 스케줄이 많이 바빠질 것 같은데 월요일마다 저희 스튜디오 녹화를 하는 거를 제가 제대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일단 드라마 시작할 때쯤에 이제 멤버분들이 두 분이 빠지시면서 좀 자리가 많이 비어버리는 바람에 좀 그래도 의리를 생각하고 그리고 너무 고마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고정으로 계속 이제 녹화를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도 제가 또 작품에서 제가 잘 했다면은 시청자분들은 작품은 또 작품으로서 예능에서 모습이 아닌 캐릭터로서 좀 더 재밌게 봐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질문에 제가 대답을 너무 길게 해서 다음 질문이 그 다음 질문이 이제 이번 드라마에서 어떤 매력을 또 보여주실 예정인지 네. 예. 죄송합니다. 좀 짧게 주실 거죠? 네네 죄송합니다. 아유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일단은 딱 한 가지를 보고 선택을 했어요. 일단은 대사에서 풍겨지는 그런 성격이나 그런 말투 같은 것들을 혼자서 계속 고민하고 만들어 가다 보니까는 아, 이 친구 정말 재수없게 캐릭터를 만들어 볼 수 있겠다. 근데 좀 독특하게 재수없게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일단 최대한 거기에다가 이제 포인트를 맞춰서 연기를 했고요. 그런 매력이 분명히 시청자분들한테도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약간 차도남이고 약간 좀 재수없어 보이지만 나중에 좀 인간미도 느껴지는. 아니요, 그냥 재수없어요. 아, 끝까지요? 네. 아, 포장을 해주려고 했는데 얻은 네. 차. 알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불안하게. 일단 처음에 둘 다 성격이 너무 좀 다르고 일단 그러다 보니까는 호흡을 떠나서 일단 사이가 그렇게 좀 친하진 않았어요. 좀 대면대면한? 근데 대면대면한데도 어차피 극중에서 초반부터 쭉 가는 게 서로 상극이고 항상 싸워야 되니까 그 대면대면한 어떤 그런 사이를 굳이 같이 뭔가를 좀 풀어가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호흡을 이제 조금씩 조금씩 맞춰가고 이제 후반부로 뭐 뭘 할 때마다 둘이 같이 다니고 하니까는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친해지고 호흡도 너무 잘 맞아서 현장에서 장난도 정말 심하게 많이 쳤던 것 같아요. 남들이 봤을 때는
쟤는 저렇게까지 해도 괜찮나 싶을 정도로 장난을 좀 많이 치고 호흡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전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저렇게까지 할 정도의 장난은 예를 들면 어떤 장난인 거죠? 암바가 들어갔나요? 아니면 암바보다는 뭐 가위바위보에서 지면서랑 벤 때리기 뭐 이런 거. 근데 정말 벤 때리기요? 최선을 다해서 때리시던. 아 심지어 또 맞으셨고요. 예 알겠습니다. 정말 저래도 대단하시네요. 네. 그 정도로 이제 호흡이 좋으셨고요. 네, 자 우리 친해가지고. 아 예 알겠습니다. 남다른 호흡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